오늘은 그 우리 교사 주일로 또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귀한 가르침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시하는 날로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요. 또 각 그 가르치는 영역에 섬기는 많은 분들 우리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이 생각나지만 오늘은 초점을 조금 바꾸어서 최고의 교사는 바로 부모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유대인의 탈무드의 지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시기가 있다. 뭐라고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 살고 청년기에는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 장년기에는 자식을 위해 산다 그렇게 나눠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 삽니다. 우리 가정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부모의 인정받을 것을 갈망합니다. 쉴 새 없이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 하고요. 남들이 다 칭찬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됩니다. 바로 어린 시절이죠. 그러다 청년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청년기에는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기인데 사춘기를 겪으면 방황하기도 하고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놓고서 씨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장성하여서 장년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것, 쌓아온 것 어떻게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공했어도 자식이 잘 돼야 최고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뭐니 해도 자식 농사다라는 말들을 우리 어른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만큼 중요한 학교가 없고 부모만큼 영향력 있는 교사가 없다는 말도 그래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참 중요하고 교사들 많이 수고하지만 우리 교사들의 그 교육이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좀 지나치게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정이 세워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틀을 잇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자녀를 잘 가르치도록 그를 택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잘 전수하라고 그들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이유가 바로 자녀를 잘 가르치는 데 있다고 오늘 성경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숫자만 늘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성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성한 숫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가르칠 때에 그 생육과 번성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가르침의 명령이 수행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가정이고
최고의 교사는 부모가 됩니다. 가정이라는 성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것이 온전히 가감없이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죠. 신약시대에도 교육의 장소가 교회가 되고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가 생겼다고 해서 이 중요성이 반감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요성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후반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데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와 후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내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주체가 됩니다. 결국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세계와 열방에 복을 전해주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간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도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을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치고 전수하게 만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필수 요소입니다. 요즘 부모는 지식의 전수, 직업의 교육 등은 학교에다 그냥 떠맡깁니다. 특기 교육과 적성 교육은 학원에 맡깁니다. 영성 교육과 가치관 교육은 그냥 교회에 맡깁니다. 그래도 됩니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크기가 작은 학교이면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학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이뤄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교육을 보면은요 먼저 대를 이어서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가감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똑같이 그 아들 야곱에게 전해 주었고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로부터 650년 지나서 모세가 나타나는데 모세는 그 가족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과 또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를 합하여서 모세의 다섯 권의 책을 써서 그 가족들에게 전해 주었고 모세 위에 1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전수하며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말씀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서도요 가장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수된 장소는 아마 가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유다 가문의 요셉의 아들로 왔는데 그 가문을 살펴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서 시작되고 다윗에게서 발전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 나오는데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그냥 지식만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 수준이 됩니다. 제자 삼는다는 말은 삶 전체가 가르쳐지고 인격이 전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보여줬던 믿음의 모범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모범이 되었고 그 후손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인물이었습니다. 물질 문제의 모범이었고 헌신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끼는 아들 이삭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희생의 보들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예배드리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다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자기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것이 전수될 때에 그 가정의 말씀에 기반한 든든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효율성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여요. 아브라함 일생에 딱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줬잖아요. 평생 믿음의 사람 이삭 하나 건졌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 야곱을 건졌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열두 아들 각각의 복음을 다 전해줬을 텐데 그 뒤 몇 사람만 순종하는 중에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늘 하나님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사도 교회학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가장 든든한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르칠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사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로 둘러싸인 최악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서 대를 이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600년 지난 다음에 한 나라가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면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 교육은 가정이면 충분합니까? 충분치가 않습니다. 거기가 시작지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브라함을 본받는다고 신앙 교육만 시키고 가정에서 홈스쿨링 하듯이 전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면 그건 부족한 겁니다.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지요. 예수님 주신 지상명령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첫 번째 사명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를 수직적인 제자화 혹은 수직적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선교죠. 이것을 수평적인 제자와 수평적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하나님 명령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위에서 아래로는 복음이 전수되고요, 우리 좌우로는 흩어서 열방까지 복음이 펼쳐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은 유대인의 오류입니다. 그 뭐냐면 수직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성공했어요.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요, 가정교육을 통해서 나라는 망해도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교육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유대 민족인 것을 그들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에 수평적인 전도, 온 열방이 복받게 하는 거기엔 실패했어요. 수직은 성공했지만 수평이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시작시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 아시아 전체에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복음 전파는 참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토록 참 열심으로 선교했던 나라들,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참 의아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지금은 쇠퇴하고 있어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던 교회가 지금 터키 지역에 다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교회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흔적만 남았습니다. 유럽이 복음에 열심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여서 교회가 관광지화 되는 곳이 많습니다. 종교개혁 유적지가 쓸쓸하고요, 교회는 소수만 나와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열심히 하던 미국은 어떻습니까? 아직 영향력이 강하게 남았지만 예전보다 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앞으로 세계 복음을 이끌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박수치고 높여주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전만 못하고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수평적으로 열심히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직적 차원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족을 통해서 전수되고 대를 잇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른 세대 믿음은 견고하지만 자녀 세대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그리고 손자 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쇠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수평적 차원으로 퍼지는 것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계속 가감없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일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보다 우리 자녀의 믿음이 더 견고합니까? 사실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세대 믿음이 우리까지 잘 전해졌는데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데 성공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진지하게 반성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자녀 대대로 전수해졌던 수직적 차원과 지금 수평적으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수평적 차원에 이 두 가지가 조화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잘 전수되어서 부모가 가장 좋은 신앙의 스승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협력해서 가족, 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교육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열매를 미리 맛보아 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는 자기 자녀 이삭을 잘 가르쳤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를 미리 보았습니다. 이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실 때 그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나이는 들어갔는데 후사가 없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을 때에 아들 이삭을 보았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점점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그가 사는 모든 악조건을 이기게 해주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입니다. 바랄 때 실상이 됐고 보이지 않았는데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본받는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본문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들을,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후손들이 그 말씀을 상속받고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 통해서 열방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지금도 내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적으로 혈통을 통해서 전수되는 역사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하고 신약적으로 이웃과 이방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교의 역사가 계속될 때 이 두 가지 차원이 합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수되는 가정입니까? 내 자녀는 내 믿음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대를 이어서 나의 이름을 이어서 주의 이름 전파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나만 잘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좀 믿습니다. 부모가 최고의 교사가 되어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전 세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 두 가지 차원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